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생새우의 매운 냉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새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딱 크기가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거, 큼직큼직한 놈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까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크긴 한데 이게 처음 그 머리까지 달려있을 때 막 그런 큰 느낌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블랙면은 유튜버 맛상무님께서 냉면을 출시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있어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빔냉면이 있고 매운 비빔냉면이 있는데 저는 매운 비빔냉면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평양냉면 육수인데 이걸 한 4숟가락 정도를 타서 비벼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넣어보겠습니다. 양념장 더 넣어야 되겠다. 와, 진짜 맵다. 잘 어울린다. 이거 어떤 맛이냐면 되게 매콤하고 맛있는 새우장이랑 같이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 옆에는 혹시 몰라 초장을 준비했는데 양념장이 진짜 맛있네. 근데 이거 그냥 평양냉면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아마 시중에서 파는 평양냉면 중에서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맵기는 어느 정도냐면 제 생각에 약간 엽떡 오리지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육수 이거 진짜 맛있어요. 기본 육수에다가 생수를 조금만 타서 딱 먹으면은 그 진짜 진한데 뭔가 슴슴한데 감칠맛 폭발하는 평양냉면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엽떡 오리지널 아닌 것 같아. 엽떡 매운맛인 것 같아. 아, 맛있네. 아, 잘 먹었어. 못 먹겠어. 와, 여러분 매운 양념은 함부로 시도하지 마시고 그냥 비빔 양념도 맛있고 저는 평양냉면 육수 맛있거든요. 그거 많이 드시고요. 비빔 냉면이랑 생새우는 잘 어울려요. 맛있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